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마음을 품으라.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예, 이 제목이 아니면 또 무슨 제목이겠어요? Embrace this heart. 영어로 이렇게 번역이 되었네요. 아, 바울 사도는 이 빌립보에 보내는 편지 그 1장에서 그동안에 되어진 일들을 간략하게 리포트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받은 충격은 무엇이었느냐면 가장 극한적인 상황에 처해진 한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자녀에게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 시련을 허락하시는가? 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어려운 일들을 당하게 하시는가? 우리는 그런 질문을 좋아하죠. 이것을 종교 철학적인 질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바울 사도는 거기에 대해서 요즘 애들 말대로 관심이 1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질문을 가지고 따지지 않습니다. 오늘 많은 크리스찬 영성이 그러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기 감정. 옛날에 팝송에 그런 가사가 있었는데요. Nothing more than feeling. Feeling이 중요하다. 그런 거죠. 그렇듯이 내 감정이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힘든 상황을 살고 있는지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세상에서 그동안에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지 생각하면서 스스로 눈물을 지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시지, 또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그렇게 그 안에서 보상되는 보상의 종교, 심리와 위안의 영성을 찾아요. 아주 틀린 것은 아니죠. 그러나 빌립보서에서 바울사도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 표현을 하고 있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드러내버립니다. 로마 황제에게 이제 최종 재판을 받고 형의 확정을 받는 일을 기다리고 있는데 당연히 무죄 방면되어서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고 또 빌립보 교인들을 만나서 아이고 반가워 아이고 반가워 그렇게 하고 싶죠. 나는 잘 행복하게 살 생각이 없어요. 그냥 이러다가 순교할 거예요. 아니요.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에 두 마음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예, 예수님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싶죠, 당연히. 예, 그렇다고 빌립보 교인들은 만나기 싫으냐? 거기도 만나고 싶어요. 예, 빌립보 교인들도 만나고 그들을 위로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 일을 다 하고 싶어요. 그러나 그것을 욕심으로 하려고 하지 않고 주님이 그에게 깨닫게 하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아침에 일어나서 광야, 광야에 서 있네 그렇게 자기 기분에 빠지지 않고 아침에 일어나면 발걸음을 이쪽으로 디딜까 저쪽으로 디딜까 기도하면서 갈 뿐이에요. 그래서 그는 하나도 과장하지 않고 정당화하지 않고 숨기지도 않고 허상에
취하지도 않고 자기가 지금 황제의 근이 돼 시위대 안에 있는 최종적인 감옥 안에 옮겨졌다. 그래서 아마도 사형 언도가 거의 내정된 것 같다는 바로 이러한 사실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렇더라도 하나님은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면 바로 로마를 이 소용돌이로 만들었던 바로 이 사람, 이 바울의 이야기가 그가 시위대 안에 그 갇힌 그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혀 다른 반응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도대체 이 사람이 왜 여기 있는가? 아, 그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을까? 그의 태도와 그의 모습은 예전에 우리가 보던 죄수들하고는 너무나 다르고 그리고 그의 얘기에는 대단한 전염력과 영향력이 있어서 실제로 그를 만난 사람들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그래서 저녁마다 감방 앞에 모여들어서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것을 굉장히 쿨하게 리포트하고 있습니다. 뭐 고난 중에 위로가 찾아오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그냥 어려움이 닥칠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을 뿐인데 그런데 그 가운데 복음의 진보가 일어나더라 그런 아주 사실적인 리포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그게 아니라 뭐 어렵고 쉽고 판단은 내가 할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조 시대를 살아보지 않았거든요. 예, 상상력을 갖고 보니까 아 수세식 화장실이 없어서 참 힘들었겠다. 아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때가 힘들었는지 지금이 좋은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의 마음이 이끄는 대로 이게 지금 이런 상황이 없었더라면 그런 우리는 가정법에서 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가정들에 계시죠. 옆에 분에게 가족끼리라도 얘기하세요. 우리는 하나도 포기한 게 없습니다. 얘기해 주세요. 우리는 하나도 포기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도 빼앗으신 것이 없어요. 주님의 계획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인도한 집사님이 주의 생기로 열방을 덮으셔서 올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표어를 얘기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주의 생기로 열방을 덮는 그래서 치유의 기운들이 온 열방을 덮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소원을 주셨거든요. 하나도 양보된 게 없습니다. 하나도 포기한 게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약속을 다 지킬 겁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하면서 다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을 우리는 반드시 지킬 겁니다.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1장에서 그 이야기를 주관적이고 감각적인 어떤 감정적인 영성에 안주하는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 전사와 같이 사는 삶을 리포트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모든 것이 악화되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 오히려 정반대의 일들, 복음의 진보가 일어났다. 그건 사실입니다. 바울이 그 로마에 가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그 시대의 감옥에 갇히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그가 그 순교를 통해서 그 주의 복음의 영향력을 드러내지 않았더라면 예, 로마는 아마 그대로 있었을 것입니다. 자 이제 2장으로 넘어가죠. 오늘 1장만 얘기하다가 예배가 끝나지 않으려면 오늘 이 2장에서는 바울사도는 이제 그 리포트는 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지막 열정과 마지막 기운을 다해서 주님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그 핵심, 가장 소중한 보물을 빌립보 교인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코어 밸류, 가장 소중한 가치로 우리는 무장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를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다, 이것을 얘기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신학자들은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하길 좋아할 거예요. 기독교의 본질. 기독교의 본질이 뭐냐? 그래서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책을 쓰고 토론을 하자. 신학자들만 좋아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도 그런 얘기하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냐?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무엇이냐? 예수가 말한 것은 무엇이었느냐? 언론인들도 얘기하고 싶어하고 교회 밖에서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교인들도 내부적으로 계속 논의하면서 발전시켜 가자. 여러분, 생각만 해도 피곤합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수많은 생각과 교리와 이론들로 나뉘어질 겁니다.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냐? 뭐 교회를 나누는 것이냐, 보내는 것이냐, 받는 것이냐, 모이는 교회냐, 흩어지는 교회냐. 피곤합니다. 그 소중한 가치는 그러면 뭘까요? 교회 공동체를 어느 누구에게도 원망과 시비가 없이 모든 사람에게 좋게 하는 것. 오늘 2장 1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을 여러분 그렇게 읽으셨나요? 원망과 시비가 없이 모든 사람이 같은 마음을 품어, 그게 공동체 조직을 잘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로 들리셨나요? 예.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공동체들이 분열과 갈등을 겪고 있는지 몰라요. 그렇지 않다면 전통과 우리 핵심적인 교리를 잘 계승하고 보존하는 것, 예배의 형식을 잘 지키고 신앙 고백을 잘 지키고 전통을 잘 보존하는 것,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이 기독교 역사에서 수많은 분파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바울사도는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역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의 지금까지의 목회적인 방향은 우리 교회가 이런 방향에 함몰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관념적인 생각은 많아지고 백가쟁명, 목소리는 높아지지만 그러나 말씀은 점점 흥미를 잃고 말씀을 살아내는 결단은 나타나지 않고, 그러면 복음은 더 이상 좋은 소식이 아닌 낡아빠진 교리가 되어버리는, 그런 공동체는 더 이상 생명을 살리는 구조선이 아니고 클럽하우스입니다. 가십들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갈등의 소문에는 눈빛이 번쩍이지만 말씀과 기도에는 심드렁해지는 그런 공동체는 클럽하우스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차이점이 있는데 두 가지 삶의 방식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다 본질을 얘기하고 교회가 뭐냐, 기독교가 뭐냐, 신앙이 뭐냐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여기에는 중요한 두 가지 삶의 방식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생각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생각. 생각, 태초의 생각이 있었다. 그래서 교회란 무엇일까? 신앙이란 무엇일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뭐를 하는 걸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 생각 중심에는 실체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목적이 있을 리가 없어요. 생각은 바람처럼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 그런 것 같고 저 책을 보면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출발과 결과가 다르고 그래서 늘 생각에는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은 늘 고민한다는 표현을 씁니다. 예, 저도 그 표현을 아주 옛날에는 많이 쓰다가 이제 제가 금치거로 지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저는 고민한다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것은 생각하는 사람, 생각한다, 거론하는, 존재한다 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갈등이 많고요. 생각은 자꾸 움직이기 때문에 거기에 뭐가 따라와요?
의문부호가 늘 따라옵니다. 의문부호라는 건 뭘까요? 부정입니다. 부정. 예. 의문문, 부정문 같은 집안 식구예요. 그래서 늘 생각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에는 의문이 많고요. 또 의혹이 그렇게 많아요. 당연히 거기에는 믿음보다는 불신이 더 많이 자리 잡습니다. 성공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성공 못할 확률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생각 중심으로 사는 삶은. 여러분, 복음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의 교회는 생각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럼 두 번째 삶의 방식은 뭐냐면 마음을 정하고 사는 삶입니다. 마음을 정하고. 오늘 말씀의 주제로 들어가기 위해서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정하고 그 정한 마음에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정한다는 것은 purity, 마침표입니다. 그리고 느낌표예요. 아하! 그렇지! 아자! 할렐루야! 가자! 아멘! 느낌표죠. 왜냐하면 마침표로는 좀 부족하니까 느낌표를 쾅 찍는 거죠. 그 삶은 일관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날로 느낌표를 찍어버려요.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환란 날에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야곱은 그게 그 인생의 마침표와 느낌표가 되어버린 거예요.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다음 예수님이 와서 또 어떻게 말씀했던 것을 다시 리캡하고 또 어떻게 해요? 예. 애프터 서비스를 하셨을까요? 그랬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한 번의 만남이 그녀의 인생의 운명의 지침을 돌려놓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의 피어리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만나고 마음을 정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그 마음이 정해졌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삶은 실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빌립보서 1장을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가 끊임없이 생각을 하면서 이건 뭐지? 왜 상황이 나빠지지? 남들은 어떻게 볼까? 그리고 나는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만약에 나쁜 일이 올 때 나는 뭐라고 얘기를 하지? 어떻게 내 입장을 정당화하지? 생각. 갈등, 의혹, 불신. 그렇죠.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마음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살아내니까 일관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궁금하고 기대가 되고 신뢰가 되는 거죠. 감동과 감격이 늘 동반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 그리고 그리스도의 교회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생각을 따라 사는 삶입니까? 마음을 정하고 사는 삶입니까? 마음을 정하고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거기다가 무슨 하이펀을 했어서 무슨 디아스포라 교회, 그럼 뭐가 달라요? 뭐가 다릅니까? 디아스포라 교회는 달라요?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의 교회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마음을 정하고 사는 거예요. 바울사도는 유럽의 어린 교회인 빌립보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로 이 방향 제시를 선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핵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이 마음이 생각이 아니라고 그랬죠? 생각이. 그 대신에 주님이 그 마음을 정하신 바로 그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에 덮어씌워라. 공허하고 때로는 의미 없고 때로는 불안하고 두려운, 그리고 자꾸 이렇게 갈라지려고 하는, 두 마음으로 갈라지려고 하는 여러분의 마음에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프로나인, 그것을 갖다 덮어씌워라. 덮어씌운다는 말 아시죠? 프로그램 갖다가 덮어씌우는 거.
DNA를 이식시켜 버리는 것. 요즘 백신이 mRNA, 메신저 RNA, DNA의 설계도를 갖다가 메신저로 보내가지고 우리 안에서 그 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를 제어하고 또 대체하는 바로 그 방식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너희 안에 품으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가르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핵심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놀라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덮어쓰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왔다 갔다 하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에게서 분명하게 정해진 생각입니다. 확정된 생각이에요. 마음은 그래서 언제나 결정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결정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결정이 일어나지 않으면 생각일 뿐이고요. 결정이 일어나는 곳이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각자의 마음에 DNA처럼 이식하라, 혹은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하는 것처럼 덮어쓰라 하는 것입니다. 1장 9절의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라고 얘기할 때 그 말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우리를 향해서 마음을 확장하고 확장하고 확장하신 바로 그 예수님의 심장으로 여러분을 사랑한다, 그 마음을 여러분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서 만들어내는 건 가짜예요. 그건 심리적인 거예요.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기제예요. 그리고 플라시보예요. 그런 거. 약효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무슨 환약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에게서 그것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만이 우리에게 그것을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그 주님의 마음을 받고 그 보배를 받으면 우리는 마음을 정하고 이제 살아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인사이드 아웃이기 때문에, 안에서 밖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2장 1절, 2절, 3절 말씀을 보면 무슨 권면을 하기 전에, 어떤 위로를 하기 전에, 심지어는 성령의 사역을 사모하며 하기 전에 먼저 이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서 안에다가 가져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을 모두 다 같은 마음으로 품어라. 여기에 또 오해가 있어요.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은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러니까 교회가 다 마음을 같게 해야 된다. 세상에 그게 어떻게? 네? 김재현 목사님, 나하고 늘 마음이 같아요? 음식 메뉴를 시킬 때? 아니면 걸어갈까? 차를 탈까? 그러니까 매번 회의를 해가지고 우리 조금 양보해요. 나는 짜장면 양보해. 거기 짬뽕 양보하고. 그래갖고 우리가 볶음밥으로 우리가 통일을 해요.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가지라고 했잖아요. 세상에. 그래가지고는 여러분, 병원이 같은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면요, 감기 환자 한 명도 못 돌볼 거예요. 날마다 회의만 해야 되겠죠. 그래서 늘 회의만 하고 있는 교회가 있다는 얘기가 제 가슴을 아프게 해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네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계속 컨퍼런스를 하는 거예요. 바울파, 개바파, 그리스보파, 아볼로파 해가지고 계속 회의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것은 성공하지 못해요. 그 이야기가 아니라 이 얘기는 뭐냐면요, 모두가 하나의 마음을 같이 품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누구나 이 마음을 같이 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저 김재희 목사님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으면 나도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서로 다른 마음을 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자기가 나름대로 부풀리고 생각해가지고 자기 버전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가 그 바로 예수님의 그 마음을 그냥 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100유로짜리 지폐가 100유로지 그게 뭐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100유로 지폐, 그러니까 다른 말로 풀어서 다시 말하자면 뭐예요? 100유로지. 100유로는 100유로예요. 더 말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이야. 그걸 내가 심리적으로 만들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확증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더니 내가 구원함을 받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구원함을 받아서 내 마음이 시원함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목적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걸 눈으로 보니까 나타나는 거야. 그런 거죠. 약을 먹으니까 타이레놀, 진통제 타이레놀을 코로나 초기에는 먹는 게 좋다 그러네요. 타이레놀을 여기서는 못 봤는데 그랬더니 타이레놀의 성분이 파라세타몰이에요. 그러니까 독일에서는 파라세타몰이니까 타이레놀 먹으라고 하면 파라세타몰을 먹는 거예요. 한국에서 브루펜을 먹었는데 이 소염 항생제, 항생제가 아니라 소염 진통제. 브루펜이 여긴 어딨지? 그러니까 이부프로판이 브루펜이에요. 성분이 같으면 같은 거야.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타이레놀인 것이 독일에서는 파라세타몰이 되고 우리는 서로 다른 세상을 사는 게 아니고 성분은 같아요. 이름만 다 바뀐 거야, 이름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과 그의 마음이 기독교와 예수교를 다니면 서로 다른 게 아니고요. 침례교와 감리교를 다니면 서로 다른 거 아니에요. 뭐 이쪽에서는 침례라고 이쪽은 세례라고 하지만 뭐 그건 상관없잖아요. 번역의 문제일 뿐이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같이 품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은 그래서 교리가 아닙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것은 교리가 아니고요. 신학사상이 아닙니다. 신학사상이라면 이것을 오랫동안 연구를 하거나 말을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바울사도가 말을 만들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감옥 안에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는 눈이 좀 좋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그게 엄청난 장애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옛날에 요즘과 같은 안경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바울이 지금 저하고 나이가 거의 비슷할 때예요. 그때가. 제가 만약에 이 안경이 없었다면 눈이 잘 보였겠느냐고요. 안 보이죠. 한 7, 8 뒤부터 정도 제가 되는데요. 지금 안경이 이렇게 좋아져서. 안경이 지금 안 좋아졌으면 제 지금 안경이 지금 이렇게 두꺼울 거예요. 안경이. 빠삐용의 드가처럼 이렇게 뱅뱅뱅 돌아가는. 해가지고 그리고도 안 보여. 바울사도는 그런 가운데서 대피를 시켰어요. 대피를 시키고 시간이 언제가 될지 몰라요. 점심 먹고 갑자기 와서 끌어갈지 모르고요. 저녁 먹고 끌어갈지 몰라요. 그런 가운데서 목마름과 열정으로 대피를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신학사상이 될 수가 있겠느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타는 마음으로 단번에 받아적게 한 예수님의 마음이죠. 그런데 그 마음이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우리에게 생생하고 결의에 찬 감격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헛된 집착에 사로잡혀 있던 우리들의 마음은 어디론가 간 곳이 없어지고 두려움과 불안에 차 있던 우리들의 마음이 어디론가 자취를 감추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의 자비로운 구주 십자가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을 채우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사랑에 우리는 압도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심장의 박동으로 뛰게 되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고 심장 이거 뭐예요? 심장 그거 검사하는 걸 뭐라 그래요? 잊어버렸어요. 그걸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과 같은 그래프가 나오지 않을까요? 예수님과 같은. 나 전에 부정맥이었는데 이상하게 좋아졌어. 왜냐하면 예수님과 심장 박동이 같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음을 품어라. 첫 번째, 이제 첫 번째인가요?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기를 비우다. 네, 자기를 비우다. 네, empty oneself, 원형으로 쓰셨네요. 네, emptied himself. 네, 제기동사죠. 독일어에 보면은 entäußert sich selbst. 자기를 비우다인데 제기동사를 썼어요. 자기를 비우다. 이건 뭐냐면요. 제기동사가 뭐 그냥 자동사를 그렇게 자동사적으로 표현하려다 보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아,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 제기동사는 자기의 결정을 의미하는 거예요. 결정을요. 그냥 누가 와서 이렇게 방 빼! 그래서 오! 밀려나서 빼준 게 아니라 자기가 비웠다고 해요. 자기가. 딸이 오니까, 아들이 오니까, 또 어머니나 아버지가 오시니까 방을 하나를 잘. 예. 여러분 같으면, 예, 가족이 오면 어떤 방을 비워줘요? 예. 저희는 가족들이나 형제들이나 누가 오시면 항상 저희들 안방 침실을 비워드렸어요. 침실을 비워드리죠. 예, 우리는 어디 건너방이나 저쪽으로 가고요. 그리고 안방을 비워드리죠. 당연하죠. 부모님이 오신다면, 또 손위 형님이 오신다면, 그렇다면 안방을 비워드리죠. 그게 비우는 거예요. 비우기로 결정한 거예요. 누가 와서 비우라고 요구하지 않았어요. 아, 우리는 그냥 어디 다른 데 가서 호텔이나 어디 여관에서 자면 돼. 그럴지 모르지만 아니요. 우리가 비워놨어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게 비운다는 말씀이에요. 예, 5절,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까지, 5절,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그는 하나님과 본체이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즉 하나님의 모르페, 예, 하나님의 그 가장 본질적인 특징을 그는 갖고, 당연하죠. 아들이잖아요, 여러분. 무슨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아, 다른 생각 안 하셨다고요? 네, 오케이. 그걸 뭐라 그래요? 아버지의 아들. 그래서 예, 그대로 그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걸 뭐라 그래요? 신학적인 용어로? 붕어빵이라고 그러죠. 네. 그래서 아버지의 붕어빵인 아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눈물을 보면 그 아빠의 성격을 짐작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그 기도를 보면 그 아빠의 성품을 짐작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그 순종을 보면 그 아빠의 성품을 짐작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긍휼과 사랑을 보면 그 아빠의 방식을 알 수 있어요. 그는 사랑할 때 사랑이라는 게 있어. 사랑 참 좋지. 그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침을 뱉어 진흙에다가 이겨가지고 눈에다가 발랐어요. 그게 예수님이 사랑한 방식이에요. 네. 그걸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붕어빵이니까. 그 예수님 안에 나타난 가장 핵심적인 하나님의 모르페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말씀은 놀랍게도 그게 예수님이 어떤 병고침의 기적이라든지 어떤 창조의 기적,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빠하고 붕어빵이니까 창조 때도 같이 계시지 않았겠어요? 그런데도 오늘 말씀은 놀랍게도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즉 하나님의 가장 그 뛰어난 능력을 취한다는 말은요, 여기서 라웁이에요. 뺏는다는 말이에요. 예? 아들이 아버지에게, 누가복음 15장의 아들이, 아빠 죽을 때 어차피 나한테 뭐 좀 줄 거 아니에요. 그거 좀 미리 주세요. 아빠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 하면 나는 어떻게 살아요? 주세요. 그래가지고 마치 빼앗듯이 아빠 거를 가지고 간 거. 이것이 취하는 거예요. 강탈하는 거예요. 세상에. 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가장 좋은 것을 동등됨을 취하지, 가지고 가지 않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의 능력을, 그의 아름다움만을 빼앗듯이 가지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대신에 자기를 비우셨대요. Emptied himself and oisted himself. 아하, 그랬군요. 그랬군요. 그 아빠의 성품도 원래가 그런 분이시군요. 원래가 그런 분이시군요. 아, 야, 참, 진짜 좋은 부자 아닙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안 된 거였거든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붕어빵이 되려다가 찌그러진 붕어빵이 된 거군요. 하나님에게서 우리는 오만 것을 좋은 것을 가지려고 했잖아요. 오만 것을 좋은 것을 가지려고 하다가 그림 형제의 동화처럼 나중에는 마음에 안 드니까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 거잖아요. 바벨탑을 쌓고 선악과를 따먹고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그런 휘브리스, 교만이 우리에게 있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찌그러진 붕어빵이 된 거군요. 자기를 비운다는 것은 뭐예요? 예, 아까 제가 방 뺀다는 얘기했죠. 예, 방 비우는 거예요. 또 자기를 비운다는 말을 무슨 예, 선불교처럼 추상적인 말로 만들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를 비운다는 말이 뭐예요? 방 뺀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방 비워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채우려면요, 내 거를 좀 비워놔야 돼요. 내 시간 빼놓는 거예요. 네? 내 마음에, 내 자존심, 또 내가 할 일들을 빼놓는 거예요. 빼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는 빈 방이 되는 거죠. 이것이 하늘아버지와 아들이 이루신 콤비라는 거예요. 붕어빵인 아들은 자기가 기꺼이 백지가 되고 하나님께 연필을 들려주셨어요. 자기는 캔버스가 되고 하나님께는 물감을 들려주셨어요. 그는 종의 형체, 노예의 형체를 입었습니다. 비참함의 코스프레가 아니고요. 우리 보고 시스라고 노예가 됐다, 종이 됐다 그 얘기가 아니라 종은 자기의 것을 하나도 주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1%도 자기 것을 주장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에게 100%의 신뢰와 백지 수표를 드리는 거예요. 위험하죠. 이거 잘못될 수 있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소모품으로 써버리시면 어떡할까요? 너는 복받지 말고 가서 죽어라. 그럼 어떡할까요? 그래서 모험인데, 그러나 하나님 외에 나를 맡길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맡기는 거예요. 아들이 하나님께 자기를 완전히 비워서 맡기고 너희도 그렇게 해라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맡기는 거죠. 저는 병원에 가면 의사한테 나를 맡깁니다. 안 맡기면 어떡할 거야? 안 맡기면 어떡할 거야? 네? 안 맡기. 그 사람이 수술하다가 졸면은 어떡할 거야? 주여, 의사의 손을 잡아주시고 눈을 부릅뜨게 잡아주시고. 아니, 눈 수술하는데 의사가 갑자기 아, 눈이 잘 안 보여 이게. 어떻게 잘 꿰맸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정확하게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의사에게 완전히 맡기죠. 완전히 맡겨요. 네. 선생님에게 맡기죠. 조금 불안하지만 그래도 맡겨야 되죠. 하나님께는 다 맡겨야 되죠. 예수님이 하신 일은 그런 거예요. 자기를 비워서 주님께 맡겼습니다. 주님은 나의 인생의 백지 수표를 가지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주님께 맡기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 죽기까지 순종. 예, obedient to death라고 번역이 됐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8절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의 그 마음, 그 아버지의 심장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사람의 모양으로 죽으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죽으신 게 아니고요, 사람의 모습으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죄의 결과인 죽음을 맞이하실 수는 없지요. 그래서 사람의 모양으로 죽으셨다면 그것은 그냥 형벌을 받아 죽은 것이 아니라 대리의 죽음이지요. 사람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신 대리의 죽음이지요. 그래서 그것은 그렇다면 죽은 게 아니라 뭔가를 없애신 것이지요. 뭐를요? 죄를 없앤 거죠. 죄를. 예. 인간에게 하나님과의 마지막 걸림돌인 그 죄를 없앤 거죠. 죄는 뭐게요? 죄는요? 예. 에덴 동산에서 제일 처음에 들어온 죄는 뭐였을까요? 불순종이죠. 불순종. 하나님에게서 어긋나는 불순종이죠. 그 불순종이 죄입니다. 그래서 죄의 성분을 분해를 해보면 제일 마지막에 남는 제일 첫 번째 죄의 원인, 그게 뭐냐면 불순종이에요. 그래서 모든 죄에는 그 불순종이 다 성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성분이.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방식은 당연히 그 죄를 죽이는 거예요. 불순종을 죽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은 순종하신 거예요. 그래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불순종을 죽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이 애상주의가 아닙니다. 실질적인 전투가 일어났고 하나님 편에서 오는 그 처방이 온전한 승리를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왜 십자가가 승리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하 죽으셨는데 왜 그게 승리인가? 바로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이 불순종이 점점 커져서 눈덩이가 되고 눈사태가 되면 모든 것을 다 말아먹고 그리고 모든 사람을 저주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파고든 그 불순종을 없애서 다시 하나님과의 신뢰를 회복시키고 사탄의 저주를 패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정죄와 저주가 없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불순종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아멘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정죄와 저주가 없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에덴을 황폐하게 만들지 않으시려는 거예요. 다시는 아버지를 부인하고 상속을 가로채서 먼 나라로 떠나는 자식이 없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순종입니다. 그 뜻을 아시겠어요? 불순종을 없애기 위해서 순종하신 주님. 그래서 우리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뭐 예스맨, 아 반대를 하지 말라는 뜻이구나. 예, 뭐 될 수 있으면 삐딱하게 생각을 해요. 그것이 아니죠. 예, 우리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는 것이지요. 그래야 죄가 우리 안에서 다시 눈사태를 만들지 못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만이 불순종의 죄를 소멸할 수 있다는 걸 예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서 순종하고 사람의 모습으로 죽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9절에서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의 십자가의 순종과 죽으심을 패배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간이 되신 생명을 사용하셔서 구원의 백신을 만드셨습니다.
주님은 자기의 생명을 드려서 그 생명을 드리지 않고 어떻게 백신이 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하나님이 그 위대한 실험을 하실 수 있도록 자기를 내어드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그 예수의 이름은 우리에게 구원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 가장 위대한 이름을 주신 거예요. 오늘날에만 해도 백신이 여러 개잖아요. 뭐 모더나, 뭐 바이언텍, 화이자, 그 다음에 아스트라제네카, 또 러시아, 이런 러시아 중국제까지 막 있잖아요. 예, 그래서 백신도 이것저것 실험이 많지만 그러나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이름은 오직 하나, 예수 그 한 분의 이름을 주신 거예요. 얼마나 좋은 거예요. 백신이 어디나 이름 하나고 그것만 딱 사면 값없이 돈 없이 와서 백신을 사라. 그러면 누구나 영구 면역이 된다. 영구 없다, 영구가 아니라 영원히 면역이 된다. 근데 너무나 좋은 거잖아요. 우리는 그거 왜 파논이에요? 마진이 없어요. 우리 돈 들여서 바로 그 면역을 알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DNA처럼 심어요. 바로 이 일을 주셔서 이제 백신이 성공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장 위대한 이름 거기에다가 붙여놓으신 거예요. 영원한 브랜드 네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바로 그 예수 백신을 맞은 사람, 예수쟁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위대한 이름, 괴테는 파우스트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느낌이 전부이지, Gefühl ist alles. 남의 에스 뭐라고 그랬죠? 예. Schal und Rauch. 이름은 메아리와 연기일 뿐이라고 느낌이 중요해, 그렇게 생각해. 오늘 과연 이름은 힘을 잃었죠? 힘을 잃었습니다. 이름만으로 보증해 줄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릴 때 받은 이름이 조금 안 맞다고 뭐 부정이 탄다고 이름을 바꾸고 뭐 또 바꾸기도 해요. 제가 그걸 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름이 속절없다는 걸 말해주는 거죠. 한국의 정당은 그래서 거의 선거철마다 이름을 바꿔요. 네, 그래서 어느 정당이 무슨 정당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주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마음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갈등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마음에서 언제나 같은 마음, 같은 출발점을 갖게 돼요.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 한 50년 고통받을 일을 해결해 주신 거예요. 이 세상적으로만 얘기해도 우리 마음에 더 이상 갈등이 없다. 그 얘기는요, 우리가 인생에서 로봇가 됐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서 적어도 50년은 고민하고 불면의 밤을 지새면서 고통받아야 할 일들을 우리에게서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과거의 모든 이름을 뒤집어 엎는다 그랬습니다. 공자도 맹자도 소크라테스도 그리고 아담도 노아도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그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된다는 거예요. 미래의 모든 이름도 예수님을 주라 부르는데 문제가 없을 거예요. 당연히 오늘날의 모든 사람은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 부르기에 충분합니다. 오늘날의 무슨 천체 물리학자는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지 않은 줄 아세요? 그가 예수님을 주라 고백합니다. 뭐 대재벌은 돈이 많아서 예수님이 필요 없는 줄 아세요? 아니요, 그가 예수님을 주라 고백합니다. 미국 대통령 출신은 뭐 예수님을 주라 필요하지 않는 줄 아세요? 카터는 죽었다가 살고 아직도 그래가지고 예수를 주라 신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학자도 그리고 건축업자도 시한부 말기 인생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부르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천사들도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땅 아래에 있는 마귀와 죽음의 세력들도 무릎 꿇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구원자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죄와 저주와 질병과 죽음에서 해방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는 성품을 그의 안에 가졌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백신이 되셨고요. 이를 통해 아버지의 이름을 가장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영광을 받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뻐히 즐거워 하시며 너무 즐거워하시고 그래서 그의 이름을 높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을 정하고 그 예수의 마음을 가져서 나를 비우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백지가 되고 캔버스가 될 때 주님은 내 안에 아름다운 일을 그리셔서 십자가에서 백신이 되신 것은 우리 주님 한 분으로 되는 거고요. 우리는 그의 모양을 닮아서 그가 가진 그 멍에와 고난의 부분도 우리가 같이 감당하면서 그래야 우리가 주님 표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도 주님처럼 나를 비워 주님 앞에 쓰시도록 드리면 그리고 순종하면 불순종의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역되고 주님은 우리에게 좋은 이름을, 위대한 이름을 나누어 주실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위대한 이름, 무슨 뭐 유명하고 세상에서 명예와 돈이 많은 그런 이름이어서가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복음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았다는 위대한 이름을 갖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억되기를 원해요. 저 여러분에게. 그렇습니다. 그 부요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명가가 될 것입니다. 뛰어난 이름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복음의 역사에 기록된 이름들이 기록되잖아요. 로마서 뒤에도 기록되고 사도행전에도 수많은 이름이 기록되고 그 이름들을 저는 또 보고 그렇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사역자로서 이름이 기록되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예, 좋은 양육자로 저분을 만나서 내가 복음을 접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런 위대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녀들이 자랑스러워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설 때에 아마 그 이름들이 기록되어서 지워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마음을 우리가 가졌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 마음 나누지 않아요. 여러분, 빌립보에 있는 교인, 제 마음이 요즘 어떤 줄 아세요?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요. 너희 안에 이 마음, 이 DNA, 그 죄를 이기신 그 위대한 이름, 그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 가지세요. 나눠들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시위대가 변화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로마의 원로원이 변화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듣는 빌립보 어린 교회가 변화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이 2000년 동안 이 옥중서신 빌립보서의 이 고백을 듣고 자기의 인생을 비워 하나님께 사역자로 헌신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1장 20절, 21절, 이번 주 암송구절 저의 인생관이 되었다고 말씀드리죠. 저희 아버지의 인생관은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저는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 그렇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십시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응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 예수님의 마음을 주옵소서. 그 확정된 마음을 주옵소서. 생각만 많이 하고 두려워하면서 불안해하면서 그리고 불행의 예감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또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내 안에 의문부호만 쌓았던 인생은 이제 안녕.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우리 주님의 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고 나를 비워드려서 주님이 내 안에서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실 수 있게 그리고 나는 믿음으로 순종하게 그러면 우리 주님을 영광 중에 높이신 주님께서 우리도 그와 같이 영광 중에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리라. 아버지 하나님 이를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이 주님의 마음이 필요한 생명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우리가 찾아가고 달려갈 수 있게 주님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주의 교회들을 일으켜 세워주셔서
하나님, 그들의 마음만 들여보는 광야 신앙에서 그들이 세상을 향한 메가폰이 되게 해 주십시오. 복음의 소식을 전하고 백신 외판원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의사와 간호사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이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입술을 열어 우리 손을 들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